류석진 교수가 일본 우익 성향 잡지에 기고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고 강제징용은 돈을 벌러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월간 잡지 하나다는 8월 5일 류석진 교수의 기고문을 올리며 한국 사회의 이상 실태를 한국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일본 내 우익 세력의 선전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산케이신문도 징용이 합법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며 한국에게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신을 유네스코에 보낸 것과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28일 지면에 한국은 역사 왜곡을 그만두라는 제목으로 사설 형식의 논설을 실었습니다. 상케이는 국민징용령의 근거에 1944년 9월 이후 일을 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측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강제노동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동원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이를 돕고 있는 류석진 교수에 대해서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까지 하면서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호사카 유지 교수는 류석진 교수의 말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류석진 교수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나가게 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 연행이나 납치된 것이 아니고 민간 매춘업체들에게 취업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사카 유지 교수는 고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군이 업자를 선정해 극비리로 그 사람들이 업자뿐만 아니라 인솔자가 되어 현지까지 데려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일본군이 다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모든 것을 알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선정했다는 것을 비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자발적으로 뭔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취업 사기라고 해도 피해 여성을 배에 태운 다음부터는 강제 연행이다. 왜냐하면 미얀마 등에 도착하면 거기에 헌병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도착한 즉시 위안소로 연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며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탄광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그때 일본이라는 식민지배에 그 공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집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데려간 것이고 정당한 권리를 조선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만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아의 두 번째 국가로 G7에 한국이 계속 참여하게 되면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고 한국의 발언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사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의 주장이 또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처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수출 규제를 통해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한국 경제를 견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인해서 경제보복을 감행했던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겨냥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반에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바로 협력사에 일본 대체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국내 기업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SK 머티리얼즈, 후성 등은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이들 기업은 이를 기회로 훌쩍 자라 시가총액이 2배로 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 철수를 결정한 닛산 자동차에 이어 이제는 혼다까지도 휘청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혼다 코리아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9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나 줄었습니다. 렉서스의 경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1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다가 7월 이후 단 한 번도 1000대를 넘지 못했고 도요타 역시 1000대 전후를 기록하던 판매량이 현재는 500대를 넘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일본차 모두가 한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1년이 지난 지금 일본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이젠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월등한 방역을 보여주며 경제적 피해를 줄여 해외 기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블룸버그 통신은 24개 국내의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은 올해 2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발표된 주요 전망치 집계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주요 20개국의 평균치인 -18.1%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1분기에 이미 -5%를 기록했던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34.5%에 다를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 역시 -22.3%로 1분기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OECD에서도 한국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9일 OECD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10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미국은 94.8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올랐고 중국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만 0.8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단 일본은 제외했습니다. 데이터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6일 CNBC 경제 프로그램 스쿼드박스에 출연해 한국, 대만, 홍콩 등 일부 아시아 국가가 지난 4월 규제를 완화한 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1차 대유행과 달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서구권 국가들에 앞서 4월부터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을 전망하면서도 일본만은 빼놓았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신했지만 전 세계 전문 분석기관들은 일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고 부실한 바이러스 대처로 인해서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떠안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 발목 잡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G7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데 이어 WTO 사무총장의 한국 후보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섭교섭본부장이 반대하며 낙선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9일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계획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요 국가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후보가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이미 주요 회원국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개선되지 않자 잠정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29일 분쟁해결기구가 한국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의 G7 한국 참여 반대 소식을 거론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정부의 속좁은 소국 외교가 유감이라며 일본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회복과 이성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의 이중적인 행태가 드러나 전세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비판에도 상업적 고래잡이를 1년째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상업포경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케이신문은 작년 7월 1일 상호포경을 재개할 때는 포경 반대 국가나 해외 주요 미디어로부터 비판이 이어졌으나 바이러스 사태 영향으로 국제 비판은 약해졌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한때 멸종 위기의 고래를 잡는다며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최근 사태로 인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고래잡이에 관한 국제사회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래잡이가 일본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일본 문화청은 고래와 함께 산다는 제목으로 와카야마현의 포경을 2016년 일본 유산 중 하나로 인증했습니다. 집권자민당 포경의원연맹 부간사장인 에지마 기요시 참의원 의원은 상호포경으로 얻는 고래고기는 피를 나중에 빼는 조사포경과는 맛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야 한다며 포획량을 좀 더 늘리는 체제를 만들어서 고래고기를 식문화로 확산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멸종 위기의 고래를 먹는 것이 자국의 문화라고 하면서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더 많이 포획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우방인 호주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일본이 난극해서 진행하고 있는 포경 프로그램이 조사 목적이 아니므로 금지한다는 판결이 2014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새로운 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래잡이를 재개했으며 상호 포경을 허용하자고 국제포경위원회에 제안했다가 부결되자 작년 6월 말 탈퇴하고 아예 상업적 고래잡이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징역 판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벌어진 한일 갈등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자국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지난 18일 일본의 한 트위터 계정에서 신기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특이한 형상의 구름이 마치 고래와도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파랗게 수놓은 하늘에 떠있는 밍크고래의 형상은 슬프고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고래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일본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법을 어겼다며 주장하고 수출 규제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안간힘을 쓰며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며 소외되고 있고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